오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3차 경기 부양안이 통과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차 경기 부양안의 예상 규모와 범위,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새 행정부 출범 후 3차 경기 부양안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We can start off 2021 by sending $2,000 checks to struggling American families to carry them through the darkest and final days of this pandemic. 현금 지급액은 납세자 한 명당 최대 $2,0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지급이 시작된 2차 경기 부양금 $600는 차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2차 지원금 $600에 추가로 $2,000가 지급되는 것보다는 이미 지급된 $600를 차감한 그 차액인 $1,400가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납세자 부양가족 대상 지급금 역시 성인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양가족들도 $2,000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또 같은 방법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1,400도 부양가족당 지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가 있을 경우 지난해 부양가족에게 지급된 1차 경기 부양금 $500와 2차 지급된 $600를 합산한 $1,100를 올해 세금 보고 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세 신고를 4월 15일까지 하실 때 그 세금 보고 서류에 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클레임을 하시면 크레딧 환불금처럼 해서 세금 환불금 형태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융자를 1만 달러까지 탕감해 줄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추가 경기 부양안 예산 규모에 따라 학자금 탕감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 절차상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116대 의회보다 많은 안건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